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미국에서 통화 완화 정책 이런 게 나왔는데 그래도 미국이나 우리 시장에 좀 호재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시장의 호재라고 말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역시나 이제 8월 달에 시장이 밀려 내려간 이후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항상 점쳐드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금 계속 2250포인트부터 2450포인트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는 조금 올라갔었는데 오전장에 올라갔었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던 시장이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음봉으로 쭉 내려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아실 것 같은데 지금 SK 렌터카 뭐 1,000억 원 규모의 뭐 유상 증자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저런 이야기처럼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또 뉴스 또 바로 밑에 나오죠.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에 분사 소식 한다. 뭐 이틀째 하락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IPO죠. 기업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을 우리가 상장시켜가지고 돈을 좀 땡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지금 뭐 크래프톤부터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SK 바이오팜처럼 공모주들에 대한 엄청난 또 열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돈들 그리고 지금은 또 은행에 넣어놓으니까 금리가 얼마 안 되네 하고 나오는 그런 돈들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돈들 가지고 내가 돈 벌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겠지만 기업들도 그리고 기업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돈을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써가지고 또 우리가 회사를 좀 키워갈까 또는 그런 돈을 또 보면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들게 되는 나쁜 생각이 들고 하기도 하는 그런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은 기업들이요.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오셨겠지만 그 돈은요. 남에게는 달콤한 꿀과 같은 그리고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할 때 제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예전에 그 뭐 거의 상위권에 랭크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배틀그라운드라는 이제 게임이 나오기 전에 주가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블루홀이라는 게임 회사가 15,000원 정도에 불과했었던 그 게임 회사가요. 배틀그라운드가 흥행하자 99만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게 30만원, 40만원까지 또 떨어졌다가 지금 상장한다는 이슈로 160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이 또 얼마나 상장할 때 비싸게 상장이 될까 생각하니까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고 고생하고 그걸 비싸게 살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갑갑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벌써 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돈을 지키려면요. 절대 비싸게 사지 않는 습관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LG화학도 결국 비싸게 사신 분들 결국에는 지금 물적 분할 하면서 배터리 빼고는 시체인데 지금 거의 보면 뭐 실적은 화학에서 나온다고 하지만은 주가는 배터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또 고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또 그 상황을 잘 타게 나가실까도 좀 눈앞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요 좋은 시장이라고 착각하고 계실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개인들에게 좋은 시장이 아니라 기업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갈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어떤 그런 단체들, 세력들, 기득권들, 자본가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돈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달콤한 유혹보다는 오히려 쓴소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조언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던 시장은 저는 2450포인트를 뚫지 못하면 횡보세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 횡보세가 진행된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실물 경제가 살아난다면 2450을 뚫고 올라갔을 때 정확한 상승이구나. 우리도 이제는 상승세에 올라타보자라고 생각할 만한 단계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의 힘이나 또 유동성의 힘으로
24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따라 붙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 종목이 가야 좋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수가 빠지고 있지만 사실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드렸던 업종과 섹터죠. 보안 관련주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런 쪽 분명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림 시큐리티가 지금 14%, 15%대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간 종목을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올라갈 만한 종목과 올라갈 만한 섹터를 추천해드리죠. 지금은 역시 이렇게 보안 관련주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보안을 무엇을 지킵니까? 결국 데이터를 지킬 거 아닙니까? 결국은 또 데이터 관련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 관련주 또 급등한다고 오늘 따라 붙으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급등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돌려보신다면 다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사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가 당분간 2250에서 2450선 박스권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상승장을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점 매수 유의하시면서 종목들 리스크 관리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보안이나 데이터 관련주 언급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저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스트. 아스트요? 네, 저 네. 6,400원에 80%. 네. 네, 비중은 80% 맞으세요? 80%, 예, 아스트, 6,400원, 예, 맞아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뭐, 언제까지 산 가격까지 갈란가? 네네. 그게 궁금해요. 오래됐거든요. 한 7, 8개월 들고 있는데 안 올라가네. 네네.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스트를 6,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나 되시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방송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첫 마디가 아니에요. 네. 저는 네. 현실 부정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자기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안 올라가지?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달에 폭락을 했어요. 이 아스트가 어떤 기업인가라고 보면 역시나 항공기 부품 조립, 그리고 뭐 항공기 부품 제작, 이런 쪽이거든요. 항공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쓰다 보면은 결국 뭐 오일도 교체해줘야 되고 부품도 교체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요즘 항공기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부품 교체라든가 얘를 조립을 하거나 뭐 제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별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대한항공이라든가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고 매출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지금 2020년 9월 달에 실적을 예상치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62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바닥에서 올라가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종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기업이 올라가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려나가면서 항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코로나 관련 백신 만들고 있는 전문가들도 또는 의사들도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주가가 급등하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호재가 내부적인 호재, 뭐 유상증자라든지 인수가 당한다든지 뭐 합병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오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얘가 급등할 이유는 사실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이상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을 조금 두자. 그리고 시간을 두는 것은 코로나 이 상황이 조금 사라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일정한 기간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요. 얘가 그래도 흐름상 코로나랑 상관없이 흐름상 5,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300원쯤 올라오면은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거 어떨까? 그래서 비중 줄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매도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전화하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건 좋으니까 5,300원대 전화를 다시 달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5,3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로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상사를 15,400원에 15%인데요. 네, LG상사 1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LG상사 1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LG상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약간 위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개선이 많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은 개선됐다라기보다는 실적 부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선방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상사라는 기업이 돈 되는 건 모든 사업을 다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을 항상 찾아가는 거죠. 코로나가 터졌다 하더라도 돈이 벌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항상 해왔던,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게 능한 게 바로 상사라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크게 뭐 지금 이런 코로나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은 봤을 때 저는 2만 원까지나 19,000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굳이 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뭐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은 한 18,000원까지 욕심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19,000원에서 2만원 정도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8,000원에 매도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욕심을 줄여라라는 거예요. 항상 최고점에 팔겠다는 욕심은 우리가 매매할 때 좋은 습관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9,000원 정도가 전고점 자리가 되는데 18,000원부터는 분할 매도, 한 절반 정도 먼저 매도하셔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2만원 뚫고 올라가게 되면 한 25,000원까지 수직 상승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적이 생각보다 선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급등세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18,000원에 절반 매도하신 다음에 추이를 지켜보고 더 힘을 발휘한다면 25,000원까지 들고 가보시는 게 좋겠고, 그게 아니면은 19,000원 때부터 다 정리하셔서 다른 종목이라든지 LG상사가 또 좋은 가격 왔을 때 다시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적으로 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18,000원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서 25,000원까지도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CNEX예요. MCNEX요? 3,500원, 예. 네, 30%. 네, 35,100원에 30%. 네, 35,100원에 비중 3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언제쯤 매도할까 싶었어. 네,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MCNEX에 35,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분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역시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수는 잘하신 게 된 거예요. 원래 저는 이런 자리에서 뭐 매수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좀 뭐 추천해드리거나 좋다라고 말해드리지는 않는데 추우니까 입이 좀 안 돌아가네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한 4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4만원 위로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4만원 자리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한 4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못 뚫으면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차트를 딱 보시면은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럼 못 뚫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뚫으려다가 지금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뭐 하시면 되냐면 비중을 줄이시는 거예요. 예. 네,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기업이 어떤가요? 이런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네, 기술적으로만 그냥 완전히 단순히 힘의 논리,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의 논리로만 매매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의 힘이 이기고 있으니 결국은 이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은 내가 잘 사서 수익 보고 있는 그 과정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네. 내려가게 되면은 굳이 들고 가지 마시고 38,000원 밀려 내려갈 때는 그냥 정리하셔가지고 또 다시 뭐 자리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던 아니면 MCNEX가 44,000원 이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할 때 상승이 제대로 나오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다가 맞고 떨어지면 수익이 안 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 저는 절반 오늘 정도 매도 의견 드리고 38,000원 밀릴 땐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안 밀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4만 원 이상 올라가는지 지켜보면서 올라갈 때는 그냥 4만 5천 원, 5만 원 이렇게 조금 더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다 매도해서 빨리 간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전고점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렸고요. 또 익절가 3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4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보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이오테크닉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10만 9,400원이야. 10만 9,400원 맞으세요? 네. 그리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이오테크닉스 그러면 10만 9,4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대응 전략을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오테크닉스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녹음된 소리랑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는데. 아, 듣고 계세요? 많이 부끄러워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아, 울려서 잘 안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오테크닉스 지금 매수하신 건 정말 안 좋은 판단입니다. 네. 네, 뭐 최악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고요. 보통 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차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하는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이 어떤지 보고 PER을 보고 뭐 PBR을 보고 이런 자리는요 어디냐면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예요.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그 평가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럼 재평가를 받을 때까지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는 이미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주가가 이미 네.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는 뭘 봐야 되냐면 차트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달이요. 2달 되셨어요? 네, 그럼 네.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냥 그 정도는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떨어지고 있는 자리예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는 경험상 떨어지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 떨어질 때 장대 음봉으로 훅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아래쪽에 손절 라인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0만 2천 원짜리 좀 잡아놓고 10만 2천 원 밀려 내려가면은 손절하자라는 의견과 함께요. 손절하시고 네.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야지 하시기 전에 공부부터 합시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공부하고 주식을 하면 돈이 더 잘 벌려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10만 2천 원 밀리면 손절, 위로 올라오게 되면 11만 원 선부터는 바로 정리하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손절가는 10만 2천 원 잡아드렸고요. 11만 원부터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막 되네요. 아, 네네. KT를요, 네. 28,000원에 30%인데, 추가 매수 좀 할까 하고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 네네. KT를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도 될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KT를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아니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실 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종목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를 한번 보는 게 좋아요. 네. 근데 KT 같은 경우가 28,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죠? 예, 예. 자, 코로나 터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나요?
만 7천 원까지 빠졌어요. 맞아, 17,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23,000원인데 추가 매수 하면은 또 다른 악재가 생기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28,000원보다 많이 빠져서 내가 한 10%, 15%, 20% 손실 중이니까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손실 좀 줄여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온전히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올바른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KT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힘 빠져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횡보하고 있어요? 네. 그럼 횡보하다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횡보하다가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힘이 없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가 지금 내려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힘을 내서 급등할 수 있다는 걸까요? 뭐 통신주들이 뭐 괜찮다고 모두들 많이 얘기하고 뭐 배당도 나오고 뭐 그래서 지금 모두들 말하는 거 다 무시하면 돼요. 예. 네, 그리고 그건 그 모두들 말한다고 그 사람들 내 돈 벌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보자는 거예요, 차트를. 자, 흐름 예. 자체가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네, 지금은 약간 쪽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울기가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들이 사라고 하세요. 왜 시청자님이 여기서 아유 다른 사람 좋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사볼까요?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있으면 당연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KT 같은 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장기로 볼 거면 얘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 때 얼마까지 빠졌다고요? 17,000 몇백 원까지.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17,000 몇백 원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23,000원에 추가 매수 하실래요? 18,000원이나 20,000원에 추가 매수 하실래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좋을까요? 그렇게까지 빠질 또 내려갈까요?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빠질까 싶었는데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 자꾸 예, 원점으로 자꾸 돌리지 말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예, 원점을 자꾸 돌아가면은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대화가 꼬리 물고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비중이 30%로 이미 많아요. 그죠? 예. 장기로 가져가려면은 계획이 좀 철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터질지 또 어떤 2차 확산이 터질지 가을 겨울 때 또 확산이 막 터질지 명절 때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일어날지 아니면 경제가 무너지면서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돌발적인 악재가 생길 때 얘가 한번 밑으로 훅 내려가 줄 수 있는데 그 정도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런 악재가 없거나 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만들어줄 거란 말이죠. 예. 더 이상 안 빠질 거면 적어도 여기서 한 3번, 4번 이렇게 안 빠지면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23,000원대에서 머물 거예요. 예. 그런 거 징조를 보고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 장기로 가져가실 거라면서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에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서 아우 지금 추가 매수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악재가 생겨서 내려가게 된다면 그게 기회인 거잖아요. 그죠? 예. 지난 코로나 때 얼마나 기회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기회가 안 온다고 예를 들었을 때는 여기서 바닥을 잡을 테니까 확실하게 바닥을 잡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확신이 들 때 매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KT 나쁜 기업 아니니까 가격 전략만 한번 잘 잡아보자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코오롱. 코오롱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아, 20%에 네. 23,000원에 20일 전에 매수를 했어요. 네. 2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연말까지 갖고 가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때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단기로 보게 되면은 네. 어디쯤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는가 그리고 네. 만약에 얘가 밀릴 때 제가 추매를 들어갈 수 있을 때 어디쯤이 좋은가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먼저 연말까지 가지고 가도 될지도 궁금하시고 아니면 단기로 볼 때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내려갈 때는 추가 매수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 코오롱 2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일단, 장기로 봐도 될까요? 장기로 보기엔 매수가가 높죠. 딱 봐도 그냥 매수가가 23,000원에 샀는데 장기로 보겠다. 높은 편입니다. 바닥 대비해가지고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라는 그런 어떤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를 지금 23,000원에 사가지고 장기로 보겠다. 그거는 굉장히 욕심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언제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때려 찍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내년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시간 여유를 주세요라고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냥 가져가라고 하는 거지 언제까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언제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리미트 있죠?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대응을 잘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가져가다가 떨어지면 팔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네. 있는 과정 속에서 25,000원을 뚫지 못하면 얘는 역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20,000원, 17,000원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 25,000원 뚫지를 못하면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냥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 게 낫지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거나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하겠다 하신다면은요 매매 방법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내려와 있거나 바닥에 있거나 싸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코오롱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아직까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코오롱 티슈진이거든요. 그 티슈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상폐가 된다든지 거래 정지가 길어진다든지 엄청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얘는 갑자기 하한가가 내려 꽂아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탄탄한 종목은 아니니까 이렇게 위쪽에 잡는 종목 잡아야 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뭐 그렇게 장기 보유라든지 추가 매수 그런 관점 가지시는 것보다는 내려가게 되면은 그냥 22,000원 밀려 내려갈 때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25,000원 자리가 고비가 될 텐데 저 자리를 뚫으면은 한 3만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좋지만 25,000원 뚫지를 못한다면은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티슈진 관련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일단 22,000원 잡아드렸고요. 25,000원을 뚫지 못하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원에 50%요. 네, 4,300원에 비중 5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궁금해 갖고요. 네네. 대응 전략 전반적으로 좀 여쭤봐 드릴게요. 예예. 예. 네. 전문가님 아시아나항공을 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이신데 이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정말 깝깝합니다. 이거는. 예, 뭐 항공사를 왜 매수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HDC 뭐 그쪽에서도 이제 매각에 대해서 계속 그래 부정적인 의사를 계속 밝혀왔는데도 왜 매수하셨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런 걸 이제 제가 옛말에 틀린 말이 없다 생각하는 게 정말 사서 고생한다라고 할 만한 종목이 저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네, 이거는 정말로 살 이유가 없었던 기업이에요. 이걸 금방 인수가 될 것 같아갖고 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인수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가 될 것 같아 사셨는데 한 번만 생각을 네. 해보면 지금 항공업이 안 좋은데 HDC 사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이 HDC 대표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네. 항공기 운항을 안 해서 적자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을 하는데 제값 주고 그러니까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에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깎아 사고 싶을까요? 깎아 싶으세요. 깎아 사고 싶을 거예요. 근데 네. 깎아 사고 싶은데 얘가 흑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다가 적자가 4천억 나다가 지금 적자가 몇 천억씩 계속 나고 있거든요.
조금 깎고 싶을까요? 많이 깎고 싶을까요? 많이 깎죠. 그럼요. 이게 지금 매각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면은 아, 매각 될 것 같은데 아, 아시아나 항공 대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아시아나 항공도 아니고 뭐 사업을 하거나 뭐 어떤 회사 상장사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직만 달아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 좀 더 이렇게 뭐 자각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도 뭐 아시아나 항공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돼가지고 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구설수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기회를 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쯤 기회를 줄 때 이번에 대박이 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바로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예.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악재가 좀 더 발생된다면 3,500원이나 3,0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얘 힘을 봤을 때는 역시 본전까지는 저기 3,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본전까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갈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거고 튀어 오를 때 그냥 본전에서 바로 정리하자. 지금 뭐 내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본전에서 바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중간에 감자가 된다고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골치 아프죠. 네,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내가 좀 피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3,800원 밀려 내려갈 때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잘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래 네. 들고 가면은 감자도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엄청 안 좋기 때문에 저는 3,800원 이하로 내려갈 때 정리한다면은 그런 위험 요소는 피할 수 있지만 손실은 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뭐 본전 한번 찾아볼래라고 하면 그 리스크 계속 안고 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망은 좋지 않지만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3,8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매도하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라젠 인덱스고요. 네네. 주업으로 가지고 있어요. 12,300원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1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팔아야 될지 조금 더 가져가야 되는 건. 네,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이 네네. 궁금하세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테라젠 이텍스는 12,3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될까요? 더 보유해야 될까요? 그 주식 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그죠? 대기했었는데요. 제가 잘 몰라 그냥 대충. 네, 그러니까 얼떨결에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가지고 지금 얼떨결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냥 전량 매도하세요. 아, 매도를 하라고요? 네, 수익 났으면 네.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고 매도하는 게 맞아요. 네. 뭐 테라젠 이텍스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네. 해보시더라도 테라젠 이텍스에 네.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네. 좋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이렇게 12,300원 요 자리가 지난 정고점 자리들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얼떨결에 그냥 올라가니까 수익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가 된 거예요. 네. 저 자리는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원래는. 네. 왜냐하면 저 자리는 올라갈 가능성 반, 내려갈 가능성 반이기 때문에 거의 도박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게 만약에 테라젠 이텍스를 12,300원이 아니라 13,300원이라든지 13,5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차트를 좀 볼 줄 아시구나 아니면 넘어가면 산다라는 그 돌파 자리를 알고 계시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텐데 12,300원 자리를 샀다라는 것은 초보예요. 네. 그 매수가만 딱 보면 이게 초보인지 조금 차트를 좀 볼 줄 아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된 거랑 상관없어요. 그 우리 그 네네. 목욕을 할 때 있잖아요. 물 틀어놓고 한 시간 동안 오래 물 받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 씻고 있는 건가요? 한 시간 동안 물만 이렇게 아유 좋다 이러고 있는다고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에요, 그죠? 떨어질 확률이 또 있네요. 뭐라고요? 다시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주식은 항상 올라갈 확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14,500원,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수익에 정말로 눈이 멀었다 하신다면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정리하는 게 맞아요. 어느 네. 쪽을 선택하실지는 시청자님의 몫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전략 매도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전략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디에프 1758원 90%요. 네, 인디에프 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예. 90%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바닥 잡고 네. 네, 이제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비중을 실었는데요. 한 네. 2050원부터 한 2500원 사이쯤에 살살 팔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네.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은 것 같아서 비중을 실으셨는데 한 2500원까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괜찮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인디에프 17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90%까지 늘리셨는데 25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주식 초보시죠? 아니, 오래 했는데요. 오래 하셨어요? 예. 인디에프가 무슨 기업인데요? 대북주의자 그 종합 물류 뭐 각종 물류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죠. 예. 그러면 대북주가 지금 움직일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럼 가져가시면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세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비중을 보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비중이 9%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조심스러운 것도 아니고 90%면 거의 확신이거든요. 그러면 그 뭐, 확신을 가진 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논쟁밖에 안 돼요. 아, 지금 만약에 대북주를 예, 뭐라고요? 제가 말한 거는 들어간 시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2,000원에서 50원에서 2,500원 사이쯤이 매도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괜찮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안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스스로 본인께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목소리에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인디에프 잡은 것은요, 이거 운이 좋은 거예요. 인디에프라는 기업 자체를 우리가 한번 딱 살펴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의류 회사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의류 제조 판매 그쪽이 지금 상황하고 어울릴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상황이고 대북 관련주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도박이에요. 북한하고 지금 뭐 트럼프가 뭐 대화를 하려고 한다, 뭐 저기 미국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시도를 한다, 우리나라도 자꾸 시도를 한다라는 거는 시도한 지 벌써 2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이 대북주라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북주를 잡으실 거면 철도 관련주에서 실적이 있는 회사를 좀 잡아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거를 90%를 1750원에서 잡았다라는 것은요. 저는 약간 승부를 걸고 도박을 했는데 지금 잘 된 케이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좋다는 이야기 못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결과가 잘 된 것뿐인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앞으로 장기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런 네. 기업은 단기적으로 지금 운이 좋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시청자님께서 저는 뭐 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50%에서 80% 이상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뭐 2,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자리이나 저는 지금 대북주를 이렇게 급하게 마이크를 네,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급등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